오늘도 매일경제 홍성용 기자님과 함께 떠나는 홍신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 얘기해 볼 건가요? 오늘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 이제 또 상장했으니까 또 이제 진짜 이게 와, 대단하네. 이게 상장할 거다, 상장할 거다, 뭐 미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는데 결국 상장했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기존 금융회사랑 같냐. 그 회사는 그냥 카카오 빨로 버티는 회사 아니었냐. 이런 비판도 많았는데 결국에 상장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왈가왈부하는 게 많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카카오뱅크가 도대체 어떤 회사냐? 핵심을 좀 찝어주면 핵심을 좀 찝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 카카오뱅크 많이 쓰는 거 맞아? 야, 난 아직도 그걸 모르겠어. 왜냐면 주거래 은행 나는 우리은행 쓰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카카오뱅크가 설치는 돼 있지만 우리은행 쓰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우리은행 쓰고 그다음에 뭐 하나를 쓰는 데도 있고 4대은행 보통 쓰잖아요. KB, 맞죠. 하나, 우리 뭐 이런 4대은행을 쓰기 때문에. 아직 카카오뱅크가 많이 쓰는 거 맞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의구심이 있는 분들이 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라는 앱은 월간 순 활성자 수가 1,335만 명이에요. 들어도 들어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300만 명. 매달 카카오뱅크에 들어와서 거래하고 뭐하고 뭐 신용정보 눌러보고 하시는 분들이 1,3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다른 은행들이랑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다른 은행이랑 비교하면 KB가 2위인데 KB 국민은행의 스타뱅크 거기 이제 1,000만 명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신한이 878만 명 그다음에 우리가 577만 명 하나가 424만 명이에요. 이게 다 지난 5월 기준입니다. 모바일 인덱스라는 데서 나온 수치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4대 은행에 비해서 카카오뱅크를 쓰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 누가 사실 은행 점포에 가서 앉아서 거래하시는 분들 뭐 여전히 있지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작년 기점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맞죠. 대면 거래는 정말 줄어들었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시거나 아니면 관련된 대출을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모든 분들이 카카오뱅크를 압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거래은행이 월급을 받는 주거래은행이 4대은행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요즘에 어떤 분들이 만나면 우리은행으로 제 친구들만 해도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으로 돈 받은 다음에 그 돈을 전액을 카카오뱅크로 옮깁니다. 그 정도? 그 정도예요. 젊은 층은 약간 그런 식으로 쓰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이제 주거래에서 어느 정도 해놓고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다른 계좌에서 써야 돈을 송금하고 아낀다고 하잖아요. 이체하고 결제하고 그럴 때 그런 거죠. 그럴 때 이제 카카오뱅크를 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2금융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두 번째 계좌로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을 거고 이게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1계좌 첫 번째 계좌 주거래 은행으로 올라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씩 올라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MZ세대. 30대 후반까지도 MZ세대래요. 그래서 이제 2030 세대가 카카오 비율, 카카오뱅크를 쓰는 비율이 높은 건데 59%나 카카오뱅크를 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MZ세대가 다 쓰고 있는 거고 시중은행은 40대나 50대 고액 자산가를 타깃으로 한 뭐 상품들이 많죠. 근데 그에 비해서는 일단 2030 세대 젊은 세대들이 카카오뱅크를 많이 쓰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또 놀라운 게 10대까지 공략을 합니다. 10대들은 사실 계좌를 개설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카카오뱅크 이용하는 뭐 카카오 카드 이런 거 쓰기 힘들잖아요. 근데 선불 지급 계좌 카드로 해서 지난해 10월 말에 14세에서 19세 전용 상품인 카카오뱅크 미니를 내놨어요. 이게 뭐냐? 엄카 이제 애들 너네 엄카 쓰지 말고 엄마 카드 쓰지 말고 니꺼 카드 써봐 어때? 이렇게 하고 선불지급계좌 카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카카오뱅크 캐릭터 얼마나 또 예쁩니까?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그거 좀 예쁜 캐릭터 카드로 그 자기만의 카드 그러면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그 용돈을 알차게 계획성 있게 금융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걸 카카오뱅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걔네가 그 다음에 성인 되면 못 쓰겠어요. 그대로 카카오뱅크 쓰겠지. 그죠. 그리고 얘네가 쓰는 거는 엄마 연말정산에 다 들어가게 해줘. 그러면 엄마들이 용돈 그냥 안 주죠. 그냥 이 카드 개설해가지고 애들 쓰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2030 세대에서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20대가 되면
이 카드를 쓰고 카카오뱅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젊은 층을 향한 카카오뱅크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고,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 카카오뱅크의 잠재력이나 성장력, 이게 이제 무궁무진하다.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아,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지난 6월 말까지 카카오뱅크 미니 그 10대를 타깃으로 한거 85만 명이 가입했대요. 대단하다, 진짜. 폭발적으로 늘고 진짜 있는 대단하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는 핀테크가 아니라 테크핀입니다. 맞죠.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금융회사들, 기존의 클래식한 금융회사들, 제가 어제 레거시라는 표현을 썼더니 아,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클래식한 회사들. 클래식한 회사들은 핀테크예요. 그러니까 원래 파이낸스였고 거기다 테크를 금융회사가 붙인 거죠. 테크를 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회사 고유한 문화나 그럼요. 그 기술들을 한 번에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테크로 시작한 회사예요. 거기다가 파이낸스로 붙인 거지. 진출한 회사, 붙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기술 회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직원의 1000명 중에 한 1023명 중에 한 40%가 개발자예요. 기존의 금융회사들은 개발자 비율을 전 직원의 한 40%를 넣는다?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뭐랄까 규모가 작은 데는 자기네가 자체 개발을 하기보다는 외주를 또 그렇죠. 쓰시는 데들도 많아요, 심지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 개발로 하는 것 아니고 외주주기 때문에, 그 외주에 있는 회사들은 외부인이기 때문에 또 기존 그 금융회사의 분위기를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원하는 종류의 개발을 딱 맞춰서 해주기도 어렵고, 그럼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기술회사라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2017년에 출범할 때 은행 입출금을 관리하는 핵심 전산 시스템을 리눅스 운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도입한 데들이 없어요. 금융회사들이 리눅스를 도입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눅스가 온라인에 무료 공개되는 오픈소스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전산 시스템을 넣어놓고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고도화하는데 용이한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오픈소스 형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면, 이 아이디어 괜찮네 하고 리눅스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좋은 것들 뽑아서 우리 시스템에 바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게 다른 운영체제보다 설치 비용이 한 30%가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낀 돈이 1000억 원이래요. 영업이익으로 1000억 내기도 쉽지가 그럼요. 않은데, 17년에 출범했으니까 지금 출범한 지한 3년 반 정도 됐잖아요. 한 3년 정도 된 거죠. 근데 이제 1000억 원을 아꼈는데 이걸 어디다 썼냐?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데 썼습니다. 어디? 제일 중요한 거? 수수료 수수료 무료. 무료. 지금 카카오뱅크는 점포가 없습니다. 점포가 없으니까 ATM기, 뭐 편의점에 있는 ATM기를 하거나 아니면 송금할 때도 수수료를 무료로 책정해 놨죠. 왜 그랬냐? 최대한으로 이용자를 모으는 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일단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이용자를 최대한 많이 모아놓으면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데도 용이하고 새로운 맞죠. 상품을 내놓는데도 용이하다. 트래픽이 많으면은 나중에 할수 있는 게 많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네트워크 효과잖아요. 트래픽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서, ATM기 수수료를 아낀 비용이 제가 물어보니까 한 1300억 정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리눅스 들어와가지고 한 1000억 정도 아꼈으니 비용을 1300억 원을 들였지만 수수료 무료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세이브가 된 거죠. 카카오는 기술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이것 말고도 다양한 뭐 인공지능 기술,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가진 인공지능 기술을 카카오뱅크는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카카오가 전 국민의 99.2%가 이용합니다. 카카오 톡이. 그러니까 이제 영유아 말고 정말 극노년층 말고는 다 이용하는 건데, 이걸 안정적, 가끔 카카오가 뭐 터지기도 하고, 그렇죠. 예. 터진 적도 사진, 있죠. 그렇죠. 사진 전송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그래서 빠르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게 다 기술이거든요. 그 기술을 카카오 뱅크의 전산 시스템에 넣을 수 있는 거고, 이 금융 시스템은 정말 보안이 핵심인데, 보안과 이제 고객의 비용, 돈을 관리하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이 완벽한 암호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 다 카카오의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뱅크만 해도 실제로 전산 기술에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카카오의 기술까지 그냥 들어갈 수 있으니 이 회사는 그냥 기술 회사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카카오만의 문화가 고스란히 이식되는 거죠. 이 카카오만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 아시겠지만 영어로 호칭을 합니다. 김범수 의장, 카카오 의장이 브라이언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을 호칭할 부를 때도 보도자료 나올 때도 브라이언만의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김범수로 알고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기자들 만난다고 했을 때 아, 우리 의장님이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안 그래요. 제가 그냥. 카카오 고위층 그러니까 좀 거기서 그 팀장 이상급이랑 회의를 많이 해봤는데 제가 진짜 옛날에 적응 안 됐던 게 소름 돋았던 게 브라이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래갖고 브라이언이 누구야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진짜 자연스럽게 저랑도 얘기하는데 아 브라이언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진짜 이렇게 얘기하네. 그거에서 되게 놀랐었어요. 제가 그렇죠. 진짜. 그게 지금 카카오 대표인 여민수 대표는 메이슨, 뭐 조수영 대표는 션, 그다음에 카카오 뱅크의 대표님도 이제 영어 이름으로 다 불리죠. 카카오는 전체가 이제 영어 이름 불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호칭이 영어가 좋은 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아시는 분들 이거 우리 회사에 도입하면 될까요? 나중에 도입하면 좀 시너지가 되게 힘듭니다. 근데 처음부터 도입하면 아 대표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붙을 땐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브라이언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 아 메이슨이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른데요? 메이슨 의견이랑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문화입니다. 호칭이 자유롭다는 거. 이게 수평적인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에는 목적 조직별로 뭔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내는 TF팀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애자일 문화라고 하는데 빠른 물고기가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뭐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고 일단은 어떤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 목적 조직별로 원래는 개발자는 개발 직군 기획자는 기획 직군,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직군으로 따로 기능 조직별로 흩어져 있는데 카카오는 이걸 목적 조직별로 묶습니다. 어떤 상품을 개발할 때. 그래서 빠르게 기획자랑 개발자랑 디자이너가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상품을 일단 출시하고 보자. 출시한 다음에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그래서 카카오 아이 그 헤이 헤이 카카오 하는 그 카카오 미니 네. 카카오 아이가 탑재된 카카오 미니 스피커도 정말 빠르게 해서 경쟁사들에 비해서 한 4배 빠른 수준으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미니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버전 1.0, 2.0, 3.0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죠.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고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뱅크에도 그런 그 카카오 뱅크만의 이 목적 조직별로 상품들을 꾸리는 것들이 막 있고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카카오뱅크 원래 했던 모임 통장, 뭐 저금통 서비스 뭐 이런 거 안에 있는 재미있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획 상품들 마켓컬리랑 적금을 같이 해가지고 적금을 완벽하게 완납을 하면 마켓컬리의 상품권을 때려 박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카카오만의 문화가 카카오뱅크로 이식돼 있는 거고 카카오뱅크에는 기능 조직이 아니라 목적 조직별로 움직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특히 상품을 만들 때 그 카카오 안에 카카오 뱅크 포함해서 모두가 쓰는 툴이 있는데 아지트라는 툴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나중에 카카오 워크로 바뀌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지트라는 그 협업 툴에다가 이 지금 상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공개가 돼요. 투명하게. 모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죠. 보통의 이제 경력자나 이직자가 오더라도 정보의 격차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순열과 뭐 경력인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투명하게 모든 상품이 공개되어 있으면 새로운 사람을 붙이기도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갔을 때도 위화감이 조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화가 카카오 안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카카오뱅크에는 100대 0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100대 0 원칙이 좀 재밌습니다. 카카오뱅크 직원들끼리는 100을 공유하고 외부에는 빵! 비밀을 유지하자. 이 100대 0 원칙이라는 게 약간 캐치프라이즈처럼 이렇게 안에서 통용되는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안에서는 모든 걸 투명하게 대표만 알고 있는 거, 임원들만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없이 최대한 뭐 물론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공개하고 대신 우리가 투명하게 소통할 테니 외부에는 최대한 뭐 우리 아이디어를 공유하지 않기로 하자. 그건 중요하죠. 그렇죠. 진짜, 예. 그런 내용들로 지금 문화가 짜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를 뱅크를 정리하면 첫 번째로 진짜 MZ세대 10대 많이 쓰는 그 다음에 기술회사 카카오의 애자일 문화부터 해서 카카오의 문화가 이식되어 있는 회사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기존 금융회사라고 보면 안 되는 이유고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회사 새로운 금융의 패러다임을 열 수 있는 회사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아, 제가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면은, 아까 카카오 미니 얘기 듣다가, 그냥, 헤이 카카오 해갖고 이게 인공지능 스피커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안 쓰는 분들은 안 쓰는데, 이게 어린이들 있는 집은 이렇게 차 타고 갈 때 애들 짜증날 때, 그거 앱으로도 이렇게 깔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그거, 카카오 그거, 밴? 그거 탔다가, 거기 이렇게 스피커가 있어서, 우리 딸이랑 공항 가다가 예전에, 또 그거 갖고 잘 놀았어요. 헤이 카카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뭐야? 이런 거 하면은 걔가 알려줘요. 그래서 그 얌전히 차 탄 애들인데 우리 딸은 좀 얌전히 안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랑 이렇게 놀면은 생각보다 재밌고 그러면서 동시에 아 생각보다 발전이 많이 돼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런 식으로 발전은 계속 될 거고 이렇게 전혀 생뚱맞게 쓰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가 잘 되는 거는 카카오한테도 당연히 좋은 일이겠지만 저는 이 은행 문화라는 게 워낙 보수적이고 은행 UX라는 게 워낙 그렇게 좋은 경험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앱으로든 실제 창구에서든 은행에서는 사람들이 좋은 경험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 개인적인 썰 하나 이제 풀어드리면은 그냥 뭐 제가 뭐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헛소리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카카오가 결국에 잘 되려면은 오프 지점에 가야 돼요. 본인들도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기존에 이제 아예 무점포로 가다가 점포로 넘어가면은 생각을 완전 다르게 갈 수 있거든요. 그냥 카카오 그 저는 카카오 프렌즈 샵에다가 카페에다가 은행 가면은 딱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은행 자체가 지금 여러분 가보세요. 기다리는데 이렇게 멀뚱멀뚱 있잖아요. 그럼 그게 사실 공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워낙 뭐 은행 말고 은행은 이 회사의 진짜 일부분인 거고 카카오 그룹의 일부분인 거고. 워낙 다양한 문화와 컨텐츠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점포로 가도 압도적일 거라고 봐요. 왜냐면 특히 점포로 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 인구 추이를 보면은 태어나는 친구들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시장을 확장하려면 고령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점포로 안 가면 고령층을 잡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또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대면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카카오가 기술로 다 없앨 수 있다면 되게 효율 면에서 좋지만 아무튼 카카오가 이렇게 잘 되면은 기존의 은행들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전문가들이랑 했었냐면은 카카오뱅크 잘 안 될 거라 그랬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저는 그걸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 은행 영업이익이 얼마인 줄 아냐? 딱 이 얘기 들었을 때 따져보니까 은행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얘네가 각 잡고 기술 넣으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그 당연히 될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조금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예요. 왜? 핀테크니까. 테크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는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거가 되게 그때 저는 금융 전문가들이랑 얘기하고 업계 전문가들이랑 얘기한 건데 그 사람들이 틀린 게 거의 사실상 확실히 증명이 되면은 이제 그 기하급수로 그걸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또 왜냐면은 해외에 저는 또 이게 핀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해외 금융 사례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 기존 금융이 정신 차려갖고 환골탈태한 케이스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 뭐냐 혜택은 누구한테 고스란히 돌아와죠?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 금융권에서 그동안 이제 정체돼 있던 금융권에서 돌풍의 핵이 돼서 막 이렇게 뒤죽박죽 만들어갖고 카카오도 잘 되고 다른 금융도 더 효율도 높아지고 더 잘 돼서 결국에는 고객과 은행사, 금융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또 핵심 잘 짚어주셨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도 모르는 사실도 조금 알게 되었고 너무 잘 정리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홍 기자님이랑 홍신세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